네, 일자리 관련 주를 보고 계신데요. 앞으로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그래도 대선 이후로 봐야겠죠. 네, 뭐 대선 이유를 보는 것도 맞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정책 발표를 할때 우선 먼저 한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다 하면 사실은 대부분 누그러져 있거든요. 이때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TV 토론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135조 원 저희가 투입해가지고 일자리 300만 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규제를 혁신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다른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다른 너무 많은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바닥으로 다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모든 거 악재들은 사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탄력을 한번 받으면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관련주들 몇몇 종목은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살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IB 김영, 뭐 에스코넥, 뭐 대성창투, 원티드랩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는 했지만 주가는 다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특히 이제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주라고 하면 교육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에스코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도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는 대부분 좋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정시에서 수시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정부에서 아마 일자리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정시를 뽑는다 라는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원티드랩이나 뭐 대성창투, 에스코넥, IB, 김영 같은 경우에 재료만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변동성 장세는 실적밖에 볼게 없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희비가 좀 교차되는 시장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기업들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단기 테마성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까지 챙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AI 채용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원티드라고 있는데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헤드헌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헤드헌팅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채용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헤드헌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거의 많게는 20% 정도를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채용 기간도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성사되면 합격자 연봉의 7%밖에 수수료를 과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추천인이란 합격자에게도 각각 또 50만 원을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채용 대상자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채용 기간이 한 달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제시를 하고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빨리 뽑고 적게 수수료를 낸다라고 하면 호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티드랩이 영향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지게스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원티드랩이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세에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손절 라인을 제가 25,000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16일이라는 날짜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25,000원 이하다라고 하면 한번더 기다리시고요. 25,000원 이상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한 36,000원.
선절가 2만 5천 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티드랩 가장 좀 주목하신 종목으로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내일 모레죠. 좀 그날 좀 우크라이나 좀 상황 좀 지켜보면서 대외 환경 살펴보면서 좀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